그 누구보다도 합리적이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ETF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당근마켓 광고도 기다려 계십니다. 아, 네. 역시 올 때 됐죠 이제 당근마켓.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 설명 주시기 앞서서 질문 하나가 좀 들어서 이거 하나만 좀 해결하고 넘어가 되겠습니까? 예, 최창규 그거부터. 본부장님께 문의드립니다. 방송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2020년 9월경 코덱스 팡을 매수했습니다. 수익이 났다가 지금은 거의 원금입니다. 작년부터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50% 이상 하락했는데 왜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정프로의 상담소 분위기인데요. 아, 예, 예, 예.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초대 가서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예, 준비하고 있었고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아, 진짜요? 예예예. 예, 예. 뭘 본인이 이거 쓴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지금 댓글창에 질문 쓰고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제가 저 밖에서 대기실에서 봤습니다. 아, 이 질문 보셨구나. 예, 예, 예. 모니터링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 자, 코덱스 그러니까. 미국 팡플러스라는 그 ETF가 있고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빵이니까 빵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애플이 11%,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ETF가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종목으로 10개, 미니멈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ETN은 5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되면 되고요. ETF는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빵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종목 수가 10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종목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ETF 이름에도 미국 빵 ETF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빵 플러스. 다음에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은 게 그 종목 수를 채우기 위해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해당되는 기초 지수를 만든 누가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수는 ICE라는 거래소 산하에 있는 지수 사업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ICE라는 거래소는요, NYSE 뉴욕 거래소를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유럽에 있는 거래소인데요. 워낙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래소가 공기업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다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인 ICE에 있는 지수 사업부에서 만든 지수고요. ICE가 NYSE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뉴욕 거래소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부에서 만든 지수다 보니까 저희 뭐 초창기에 이 지수를 설계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랑 논의를 했고 뭐 메소로지 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상품을 런칭을 했고요. 뭐 그 이 상품이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나올 때만 해도 솔직히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종목은 지금은 좀 많이 망가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그 종목이 편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종목을 편입하면서 몇 가지 이제 룰북 상에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뭐 약속이라는 게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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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더하기 나머지 종목들을 구성해서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지수를 만들자라는 것을 코덱스와 아이스 그 지수 사업부랑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 바이두 많이 빠졌어, 알리바바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좀 빼줘 또는 넣어줘 이런 식의 임의로 지수 사업자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패시브 상품, 즉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아니라 야 바이두 안 좋아 빼자, 알리바바 안 좋아 넣자 뭐 이런 식의 의견이 개진되게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패시브 상품이 아니라 액티브 상품으로 이거 근데 분류될 수밖에 약간 없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네. 본부장님 약간 차익 거래가 가능해 보이는데 요 어떤 차이?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빵이 들어가 있고 중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전날의 종가 오버나잇의 종가의 수익률로 반영되고 ETF에 중국은 보니까 오늘 데일리 어떤 가격이 반영 안 되고 다음 날 가격으로 반영되네요. 아 근데 LP는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중국 종목 주가를 보고 호가를 내기 때문에 나부를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나부를 그렇게 내기 때문에 그렇죠. 나부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현재가는 그 올라간 부분을 감안해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팡플러스도 5% 정도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가 오늘 30%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 LP가 그렇구나. 그만큼 높게 호가를 냈기 때문에 이 ETF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런 패시브 상품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방금 말씀
말씀 주신 질문이에요. 네. 분명히 열몇 개 종목들 중에서 얘는 좀 안 좋은 종목 같은데 얘는 좀 이상한 종목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좀 이상해라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빼고 또 얘는 좋아 보여. 그래서 마음대로 넣고 이래버리면 더 이상 ETF로서의 존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의견 개진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제가 실은 삼성전산 에서 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길게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의견 개진 많이 했었고 또 팡플러스라는 정신에 중국 ADR이 들어가 있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뭐 원론적인 얘기들도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 뭐 그 아이스 쪽에서는 뭐 그거는 우리는 그건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이 방법론대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뭐 네. 삼성자산 중에서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저희도 뭐 지수를 추종하는 입장이니까 지수 사업자한테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의견은 얘기할 수 있고, 야, 좀 중국 종목은 좀 빼는 게 어떻겠어? 뭐 미국 종목으로만 하는 게 어떻겠어?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수 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창에 나부가 혹시 먹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짧게 간단하게 설명 좀. 예, 순자산 가치고요. 결국 ETF는 주식의 덩어리지 않습니까? 주식. 그 주식의 덩어리를 하나로 뭉친다. 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좌수로 나눠서 한 주당 가치를 나타내는 게 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아이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붙어 있으면 방금 탁프로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장중에 뭐 중국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중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주가 움직인 폭을 반영해서 나부를 한 번 더 계산한 게 아이 나부 실시간 자산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도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뭐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제 그 아이 나부고. 네. 제가 그리고 전일 종가로 했었던가요? 그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아이 나비. 요게 그 제가 쳤습니까 혹시? 저 처음 치는 것 같은데. 아이 나비. 개그 재활용제입니까 지금? 네. 리사이클링 내비게이션 잘 안 써가지고. 네. 네. 저는 신탁 네. 은행 신탁을 필적하는 김탁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웃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신 거 하나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탁프로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수 방법론인데요. 왜 포스코 케미칼이 건설이냐? 네, 건설 ETF에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왜 포스코 케미칼이 2차전지가 아니고 건설이냐라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기사입니까? 네. 여기 보시면 예, 골프 ETF에는 이것도 저희가 한번 뭐 네.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골프 ETF에는 제가 한번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마트가 들어있다. 예. 골프 ETN. 예, 골프 ETF. 왜 타프로님 이마트가 왜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예. 모르겠는데요. 예, 들어있어요? 예, 이마트가 또 CC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 아. 골프장, 골프장들. 예. 그리고 또 건설 ETF에 왜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있냐 네. 뭐 이런 또 원론적인 또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과연 어떻게 분류하냐 그 종목을 뭐 그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얘기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지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요. 테마 지수가 있고요. 테마 지수라는 것은 사업 연관성만 봐요. 사업 연관성. 즉 그 사업을 해서 야 골프 산업을 해서 이마트가 얼마 벌었어? 이마트 전체 매출에 골프 산업이 10% 이상 벌었어? 이게 산업 분류고요. 벌진 않았더라도 관련성이 있어. 컨셉으로 보는 거예요. 네, 컨셉으로 보는 거죠. 관련성이 있으면 테마 지수예요. 그래서 2차 전지 ETF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2차 전지 ETF는 2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에코프로 BM 이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차 전지는 매출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다 매출이 수주만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사업 부분에서 일부만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테마 지수는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그쪽에서 절대적인 매출이 일어나서 아 정말 이 종목 이 산업 이 종목 이 산업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섹터 지수도 회사마다 다 틀려요. 산업 분류를 나눠 놓는 회사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화면 잠깐만 또 띄워주시면은요. 네. 자 지금부터는 섹터 지수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섹터 지수를 뭘 쓰냐면 GICS를 씁니다. GICS. 예, GICS라는 GICS라는 그냥 뭐의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흔히 그냥 저희가 GICS 글로벌 뭐 스탠다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산업 분류를 산업 쓰고 분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섹터 지수는 산업 분류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산업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GICS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MSCI랑 S&P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네, 비싸요. 비싸다는 게 이용료가 이 산업 분류를 이용해서 네. 쓰려면 이거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아마 산업 분류를 많이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펀드 매니저 분들은 많이 보세요. 특히 국민연금처럼 좀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산업별 배분을 하거든요. 예, 그때 그런 분들이 쓰시는 게 바로 GICS고 한국에서는 코스피 200이 GICS를 써요. 예. 코스피 200은 GICS를 쓰고 이제 GICS를 쓰는 사람들은 다 모건스탠 MSCI나 이런 데 사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서 우리의 제가 쓰고 있는 체크 단말기에서 이 GICS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 주시면은요. 네. 추가 유료로 돈 내죠. 예, 예, 예. 돈을 내면은요. 예,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네. 뭐 위에는 보실 필요 없고요. 밑에 보시면 GICS 그리고 윅스. 윅스는 윅스는 어느 회사일까요? 윅스. 예. 우리 YZFN. YZFN. 예. 예. 국내네요, 그럼. 국내. 예, 국내 회사. 그리고 GICS는 글로벌 회사. 여기 보시면 GICS가 4단계 분류까지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하위 분류에서 건축 자재로 분류가 돼 있어요. 아, GICS에서 건축 자재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대로 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코스피 200 산업 분류에서는 건축 자재니까 건설업 종목에 들어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ETF. 저분들이 최근에 한국을 안 왔다 가셨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저거를 돈 내고 저걸 분류를 저를 갖다 써야 돼요? 네, 갖다 써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투자를 하실 때에는 굳이 네. 산업별 배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종에 집중될 수 있지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0조, 20조, 30조, 40조, 50조, 100조가 돼버리면은 내 100조 포트폴리오가 특정 산업에 올인이 되어 있거나 특정 산업 비중이 너무나 높아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무슨 저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쾌쾌묵은 딜레마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거 산업 분류를 쓰다 보니까 네. 업, 광업, 임업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게 있었어요. 그렇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업, 광업, 임업에 해당되는 종목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금이 크게 운영하는 데일수록 해외에 있는 그 피어 그룹들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종목을 다 일일이 내가 분류할 수 없으면 전 세계를 다 분류해주는 회사 걸로 사다 쓰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아니 또 외국인들 입장에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뭐 회사가 분류해놓은 것보다는 예를 들면 GICS라든지 네, 그렇죠, 그렇죠, 저런 그렇죠. 거에서 해놓은 거를 또 보고 믿는 게 더 편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두 개가 틀리더라도 5천 개가 맞으면은 이걸 사다 쓰는 게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솔프로님이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산업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종목을 투자할 때도 많이 보는.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 종목을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그 탁프로님처럼 막 리서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섹터를 어떤 산업을 사고 싶다 한국에 그러면 그때 쓰는 게 바로 GICS거든요. 이 GICS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지? 아 한국 종목은 삼성전자가 있구나. 그래 나 알아서 이 섹터에서 한국은 삼성전자만 사면 돼.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산업 분류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네. 아까 그러면 YZFN에서 나온 지수도 최근에는 많이 쓰는 편인가요? YZFN은 아무래도 GICS가 비싸다 보니까 네. 아마 국내 매니저분들은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저도 한번 시간이 나서 한번 둘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국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뭐 좀 약간 엇갈린다든지 이런 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여러분 광어 잉어가 아니고요. 광업 임업 예전에 횟감들이 올라오고 있었구나 지금. 광산 광업하고 예, 예, 임업 이저 나무 자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예.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워낙 옛날에는 뭐 어떤 종목 신규 상장되는 종목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또 신규 상장된다고 해도 그 업종이나 업태가 좀 일반적인 분류였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마 어젠가 저한테 그 선배님이 선배님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회사였냐면 혹시 설탕 토마토 드셨
드셔보셨어요? 설탕 토마토? 네. 대저 토마토. 예, 예, 예. 아, 대저 아니고 스테비아, 스테비아 네, 토마토. 스테비아. 네. 그거는 그 인공적으로 토마토 그냥 설탕물 찌고 저 주사위로 찔러 넣는 것 같은 느낌. 그거 엄청 날린데. 아, 근데 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만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네. 상장을 준비하고 있대요. 스테비아 아. 그 토마토 만드는 회사가? 예. 그러면 그 회사는 도대체 산업 분류를 뭘로 해야 됩니까? 토마토. 네, 농업으로 해야 됩니까? 토마토. 아니면 농업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이오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 이런 문제들이 아. 앞으로 수두룩 빽빽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 할 때 이런 네. 게 가끔 벌어지는 게 왜 예전에 보면 뭐 철강 에너지, 화학 에너지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신재생 에너지랑 그렇죠. 배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누가 맡아야 되냐? 누가 담당할 아. 거냐 가지고 되게 논쟁이 많아요. 화학이냐? 네. 그래서 보통 예전에 보면 2차 전지가 삼성 SDI는 보통 IT 애널리스트가 커버라고. 그렇죠. LG 화학은 화학 에너지 커버를 해서 그러니까 각자 맞냐? 커버하고 산업 자료 나올 때는 같이 쓰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몇 년 지나서 산업이 커지니까 최근에는 그냥 아예 2차 전지라는 섹터를 전담하시는 애널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우리 소프로님 말씀하신 거 처음 하면 그 카카오뱅크 같은 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어, 은행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지 아니, 카카오 아, 담당해야 되는지 약간 뭐 테크 쪽이 핀테크 쪽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아, 그 안에서 그 교통 정리가 필요한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거죠. 하이브리드 같은 네네. 어떤 네네. 그런 섹터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아, 섹터 지수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아마 아 섹터 지수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네. 또 빅스라는 게 왜 필요하는 왜 필요하구나 네. 이런 걸 아마 이해하셨을 텐데요.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러면 테마 지수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아유 이게 테마 지수예요. 테마 지수 이렇게 만들어요. 아, 일단은 테마 지수는 큰 꼭지를 정해요. 참고로 이 테마 지수는 MSCI 차이나 2차 전지 지수고요. 차이나 2차 전지. 그러니까 차이나 2차 전지니까 일단 큰 테마는 퓨처 모빌리티예요. 네. 예,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데가 모빌리티니까. 그 중에서 진짜 모빌리티, 뭐 엔진으로 돌아가는 모빌리티는 일단 다 빼요. 그리고 나서 일단 다섯 개로 또 서브 테마를 구성을 해요. 네. 배터리,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경제, 뭐 하이 스피드 트랜스포트, 그 비클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또 그 큰 서브 테마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게 다 키워드들이에요. 오른쪽에 작은 거 저거는 그러니까 매출이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저 키워드와 연관성. 연관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들어가야 예, 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탁프로님도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업 보고서, 정관 아니면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런 것들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드를 넣느냐, 정말 이 키워드가 2차 전지 키워드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테마 지수예요. MSCI의 저 팀은 저 회의만 하겠네요. 저것만 해요. 무슨 키워드를 갖다 낼 거냐. 네네. 그래서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S&P가 켄쇼라는 혹시 켄쇼 기억나시나요? 켄쇼. 네, 켄쇼라는 또 인공지능 하는 이런 작업을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지 않고 네네네. 인공지능이 해주는 서비스를 또 S&P가 인수를 해가지고 또 그걸 이용해서 지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네. 바와 같이 테마 지수도 솔직히 이런 작업을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야, 이 키워드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 키워드의 이 종목이 맞아 안 맞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캔 예전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캔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아도겐? 네. 네, 아도겐. 제가 그거 좀 잘합니다. 아, 잘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아따따뿌겐. 네. 네. 그래서 한번 중학교 때 고등학생 형한테 맞아서 여러 번 이겨가지고 끌려갔죠. 골목길로. 네. 너 한 30번 이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구석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작은 발로 이렇게 막 공격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막 방어만 네. 하면서. 아유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걸 전문 용어로 얍삽이라고 하죠. 얍삽이 아니에요. 얍삽이야. 아, 저는 얍삽이 없어요. 네. 저는 그 약간의 밀당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 그 심리를 이용. 아 이렇게. 네, 그렇죠. 공격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걸 그렇죠. 역습하고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네. 약간의 아, 그 심리 게임. 미치죠, 그거. 맞아. 네. 섹터 ETF가 얍삽이까지 왔네요. 얍삽이, 얍삽이. 네. 근데 이제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ETF 방송할 때마다 제발 PDF, 즉 종목을 한번 까봐라. 종목을 까보고 네. 그리고 그 종목을 보고 나서 ETF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종목을 보고 나서 이 종목들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은 마음에 드는지 그치, 안 드는지 그치. 생각을 한 다음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이 많다 그럼 그 ETF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네네. 섹터 ETF라도 다른 회사 거면은 저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구성 종목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신규 상장된 종목은 빅스가 워낙 글로벌리하게 커버를 하다 보니까 커버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규 상장된 종목은 빅스 분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분류까지 좀 공부를 네. 해봤고요. 네. 우리 ETF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공부할 네. 게. 네,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업 광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광어 아니, 광어 임어가 아니고 네, 업, 해가 먹고 임어. 싶긴 하네요. 광어 임어. 네, 네. 아따따부겐. 네. 네. 아따따뚜겐 오늘 썸네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예, 네, 달심은 팔이 늘어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